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영양제 잘 챙겨 드시고 계시나요? 저는 건강 챙기는 거에 정말 관심이 많아서 뭐 영양제랑 보충제 어마어마하게 챙겨 먹는데 제가 먹는 거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잠시만요. 네, 제가 먹는 영양제를 한번 챙겨 와봤는데요. 이렇게가 제가 매일 먹는 영양제들이에요. 보시면 제 프로바이오틱스, MSM, 밀크시슬, 그 다음 오메가3, 그 다음 뭐 종합 비타민, 그리고 비타민 D. 그리고 이건 뭐 비타민 B네요. 자, 이 제품들은 제가 뭐 의미 없이 먹는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어요. 밀크시슬은 간 건강을 위해 먹고 있고, MSM은 관절, 관절 때문에 먹고 있고, 그다음 오메가3나 종합 비타민은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고, 그리고 비타민 D는 제가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비타민 D 수치가 되게 낮더라고요. 비타민 D 주사를 통해 보충하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실비되니까 다들 잘 알아보시고, 저는 이렇게 영양제를 통해 보충하고 있고요. 제가 18년도부터 지금 거의 한 5, 6년째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고 있는데 확실히 프로바이오틱스는 먹을 때랑 안 먹을 때가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쿠팡으로 산 건데 꾸준하게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제가 운동할 때 먹는 보충제들인데, 이제 이거는 저번에 제품 지원받은 포대 요청 제품 크레아틴, BCAA, 그리고 부스터 글루타민입니다. 운동할 때도 제가 또 이렇게 하나하나 꺼내보니까 많은 보충제를 먹더라고요. 제가 다음번에 제가 어떤 영양제를 먹는지, 보충제를 먹는지도 한번 컨텐츠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점,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영양제를 고르시나요? 참고로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이 두 단어는 혼용해서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저는 영양제를 고를 때 보통 인터넷에서 그냥 편하니까 핸드폰으로 보면서 이렇게 영양제를 그냥 주문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와, 이렇게나 제품이 많은데 도대체 어떤 제품을 사야 할까, 그리고 어떤 제품이 저에게 가장 효과가 좋을지 이게 항상 고민이었어요. 네이버에 당장 이제 오메가3라고만 쳐봐도 정말 많은 제품들이 뜨는데, 그 제품들을 또 하나하나씩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모든 제품들이 내가 제일 좋아, 내가 제일 효과가 좋으니까 날 사, 이렇게 다 광고를 하는데 상세 페이지만 보면 다 좋은 제품들 같아요. 아무래도 팔려야 되니까 내가 효과가 제일 좋다고 광고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인 저로서는 도대체 어떤 제품을 사야 하나 이게 고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상세 페이지를 보고 리뷰를 보고, 대부분의 아마 소비자들이 리뷰를 많이 참고할 거예요. 왜냐하면 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게 일반 소비자들이 알기 어려운 용어들이 나열되어 있기도 하고 전문적인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이 리뷰를 보고 많이들 참고하실 거예요. 이처럼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영양제는 온라인 커머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반면에 약국에서만 판매되는 일반 의약품에 해당하는 영양제들도 있습니다. 약국에서 판매되다 보니까 허가받을 때 좀 더 엄격한 품질 관리를 받아서 안정성이랑 유효성 측면에서 더 신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건강기능식품 명예 홍보단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고, 이번에 대한약사회에서 주관하여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실증 특례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제가 한번 약국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볼 건데 영상에서 확인하시죠. 지금 삼성역 근처에 위치한 삼성 참약사 약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상담 받고 오겠습니다. 제가 요즘 시험 기간도 끝나고 이제 막 친구들이랑 지인들을 만나는데 자극적인 음식을 저녁에 먹다 보니 막 속이 안 좋아요. 네네. 그래서 뭐 술을 먹을 때도 있는데 다음날 좀 장이 안 좋고 위가 쓰리거나 하는데, 뭔가 추천해주신 영양제나 이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혹시 드시고 계시는 약이나 영양제 있으세요? 아, 네. 일단 제가 먹고 많이 챙겨 먹고 있는데 종합 비타민, 루테인, 오메가3, 비타민 D, 프로바이오틱스 이렇게 먹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장 건강에 중요하니까 프로바이오틱스를 잘 챙겨 먹는데 제가 고민되는 게 너무 제품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챙겨 먹는지를 몰라서 일단은 저는 그냥 쿠팡으로 그냥 싼 거, 리뷰 많고 그냥 그런 거 사거든요. 네네.
일단은 검증되어 있는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유산균은 제대로 드시고 계신 것 같아서. 근데 유산균의 경우에도 워낙에 종류가 다양하고 균주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적합한 유산균을 약국에서 약사와 상담을 통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적으로는 지금 위점막이 손상되셨을 가능성도 있고, 위가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인공동굴 뽀뽀몰이라고 하는 그 그린세라 성분, 위점막을 보호해주고 위산 분비를 억제해줄 수 있어서 지금 위가 굉장히 부담되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럼 되고요. 매일매일 섭취하면 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점막을 보호해주니까 도움이 되실 거고, 일단 저는 그 제품,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좀 변경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죠. 싶어요. 아무래도 그 음주라던가 과한 음식들은 저녁 시간대에 많이 드시게 되는데 충분한 소화 과정을 거치지 못하신 상태로 눕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주 6일에서 7일 정도 운동을 하는데, 그럼 무게를 들고 과한 운동을 하다 보니 관절에 무리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혹시 추천한 제품들이 있는지. 일단은 관절 쪽에 무리가 가면 제일 기본적으로 MSM 성분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아, 네. 같은데, MSM도 지금 먹고 있긴 해요. 아, 드시고 계세요? 그러면은 그와 또 연결되는 조직들이 뼈라던가 관절 그리고 근육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가 서로 삼박자가 잘 맞으면은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뼈 건강과 관절 연고를 한 번에 좀 잡아줄 수 있는 칼마디 제품을 좀 칼마디. 오, 그거는 뭔가요?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아, D가 그치. 낮은 함량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예방 차원으로 굉장히 도움을 줄수 칼마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약사님,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약국에 방문해서 약사님께 제가 먹고 있는 영양제를 말씀드리고 제 건강 상태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고 왔습니다. 이전에 인터넷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항상 사려고 하면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항상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렇게 약국을 방문하니까 약사님께서 우선 제 건강 상태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화된 영양 상담을 해주시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제 평소에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병원에 방문해서 약 처방을 받거나 또는 감기약이나 일반 상비약을 많이 구매하러 약국들을 방문하실 텐데요. 이렇게 저처럼 내 건강이나 혹은 영양, 이렇게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약국에 한번 방문해 보셔서 약사님이랑 한번 상담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약국에 방문해서 약사님이랑 대화 나누는 거죠. 그냥 얘기 나누면서 뭐 나는 이렇다. 뭐 추천해 주시는 거 있냐? 아니면 뭐 내가 지금 영양적으로 잘못 먹고 있는 거 있냐? 또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중복해서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비효율적인데 뭐 그러한 것도 개선할 점이 있는지 한번 약국에 방문해 주셔서 얘기해 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